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6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일 해외시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다우존스 1.95% 상승, 나스닥 2.59% 상승, 반도체 지수는 4.40% 상승입니다. 독일도 1.98% 상승, 아시아권도 전일 양호하게 상해종합도 1.3%, 니케이도 1.73%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보다 조 바이든 후보가 강세 보이면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정치적인 이제 대선도 끝나면서 불확실성 여전히 조금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 거치는 모습입니다. 해외시장 특히 미국시장 V자 급반등하면서요 상당히 양호한데요. 다우존스는 1.95% 상승하면서 20일, 60일 다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신고가 인근까지 강하게 랠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당히 크게 확산세 보이고 있는 유럽에서도 독일이 V자 급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조금 우려가 불식되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미국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대 상승, 애플 3%대 상승, 넷플릭스, 테슬라 다 양호한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2.94% 상승, 퀄컴은 12.75% 상승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대, 니콜라 8%대 상승.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준비디어도 2%대 상승, 보잉, JP모간, 골드만삭스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일 FOMC 개최됐는데요. 여전히 저금리 기조 유지하겠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기관 외국인 상당히 강하게 특히 외국인 코스피에서 1조 1,400억 매수 들어오면서 기관과 함께 기관은 4,850억 사 들어오면서 2% 넘는 강력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전전일도 20일, 60일 저항권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 정도만 달아주면 만족하겠다 말씀드렸고 전일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 동반되면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2,700억, 1,600억 매수 들어오면서 60일 돌파 시도 넣는 코스닥. 선물도 외국인이 14,000계약 정도 사주다가 막판에는 만계약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만 12월물 선물 이제 플러스 전환되면서 만계약 매수 의의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추가 상승도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미국 선물은 약간 약세 출발입니다. 다우존스 0.30%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06% 하락 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는 0.7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8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 3개월여 동안 상당히 박스권 이루면서 중간중간에 힘든 상황도 많았었는데요, 그 상황 완전 불식시키면서 2460 여기 고점 돌파 시도도 이제 가능한 그런 권역으로 가고 있다. 수급이 양호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기관이 4그레일 연속 코스피 4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하루 빼게 된다면 연속으로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연일 매수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쉬운 부분이 뭐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잘 했다면 여기서 던질 것이 아니라 더 홀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좀 아쉽죠. 더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전일 상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3%대 상승으로 양호한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전일 외국인 특히 강하게 매수 들었고 오늘 6만 1000원대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더 홀딩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으면서 86,000원대까지 대번에 그냥 반등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까지 강하게 가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자, 우리 배지 다른 분들, 위주로 많이 아침에 들어오셨네. 자, 이엠장님 반갑고요. 박하스님, 써니님, 우석이, 붕붕이님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을 편입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가장 수급이 양호하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 13만원, 14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바이오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서는 국면이니까요. 바이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자,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던 섹터가 2차 전지,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접전을 이룬다는 소식 때문에 그린 뉴딜 상당히 낙폭 심했습니다만 전일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소차 섹터도 양호하게 반등했고요. 2차 전지 섹터 상당히 강하고 지금 오늘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여전히 강세 보이네요. 삼성 SDI가 2차 전지에서는 대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주가는 그렇게 화답을 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조정 보이면 접근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에서는요, 첨보와 같은 종목,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5G와 남북 경협은 의외로 트럼프가 약세 보인다는 소식 때문에 밀렸었는데요. 지금 따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왔고 지금 조정권이니까 조금 다음 주 중반 이후 정도에서 조정을 적당히 보이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최근에 또 다시 시장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제법 받았고요.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61선만 돌파하게 된다면 완전 정배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 가고 있고요. 카카오도 저항은 좀 받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돌아서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젠도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30만 인근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할지 여부 한번 잘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일 현대위아 편입했거든요.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권역이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양호하네요. 화장품은 클래시스에 관심 가진다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시스. 자, 시장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주신다면 땡큐. 자, 하이닉스가 0.46% 상승,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자, 성창 오토텍 9,000원대 돌파, 현대위아 양호. 자, 포스코가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조금 아직까지 강하게 상승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수소 섹터에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이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어느 정도
당선될 것이 유력하다면, 그린 뉴딜 쪽에 강세를 보인다면 현대제철도 같이 먼저 가고 있는 포스코처럼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코리아 셀페스타 진행 중입니다. 롯데하이마트 양호하게 갈수 있는 모양이고요. 온택트에 그래도 클라우딩 서비스라든지 재택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툴들 제공하고 있는 더존비즈온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자, 현대모비스가 약세 보였습니다만 시장 양호하게 간다면 현대모비스 충분히 상단까지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0.17% 상승, 코스닥 0.42% 상승 출발입니다. 자, 외국인 코스피 168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도 741계약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60일 돌파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약간 주춤거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2차 선지가 참 강하네. 다시 예전에 주도주 군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장 혼조세인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 2차전지 초강세입니다. 2차전지가 강세예요. 자, 전일 강세 보였던 전기차, 수소차, 그린 뉴딜 쪽은 조금 혼조세 양상이고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죠. 자, 엔터 쪽 약세. 게임 쪽 약간 약세입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5G가 반등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양호한 출발. 하이닉스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홀딩합니다. 계속 홀딩합니다. 자, 더존비존 4거래일 연속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저항만 돌파하면 별 무리 없어요.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기관에 수급 좋고요. 양호합니다. 오늘도 외국계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롯데하이마트 외국계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호. 자, 현대모비스 어저께 외국계 짜부 강하게 들어왔고요.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no problem. 현대위아, 양호. 자, 성창 오토텍도 저항 다돌파하는 모습인데, 오늘 적당히만 마무리되면 no problem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마지막 저항권에서 숨 고르기 양상입니다만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가장 먼저 스타트 끊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한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 계통에는 클래시스를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계 매수 유입되고 있는 상황. 자, 셀트리온 27만 5천원 한 번에 잘못 넘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외국계 코스피 매수 확대해 나가고 있고 선물 2148개로 매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호. 자, 그에 비해 코스닥은요 400억 500억 규모로 기관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 자, 호중이 수현님, 반갑습니다. 자, 코스닥은 섹터별로 온도차 상당히 납니다. 그린 뉴딜, 수소차, 전기차 섹터, 2차전지 섹터, 오늘도 양호하게 흐름 가져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게임, 엔터테인먼트, 5G 휴대폰 부품, 현재 약세 진행 중입니다. 진단 키트도 약세. 자, 바이오도 비교적 약세 와중에 셀트리온 제약은 양호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코스피는요, 전기전자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자동차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빨리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이전에 주도주 성향 종목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을 먼저 좀 받았거든요. 자, 네이버 관심 있습니다. 네이버. 성창 오토텍은 한 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상황 잘 봐야 됩니다.
칸이 모자라. 미치겠네. 자, 어저께 편입했던 현대위아 잘 가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1%대 상승입니다. 전부 플러스예요. SK 하이닉스가 주력입니다. 자, 박하수님 어쩔 수 없어요. 자, 저는 종목이 괜찮아 보이는 거다 제시합니다. 그러면 신용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포트폴리오 차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신규 매수 의견 나오는 종목들 못 가져가는 경우 어쩔 수 없죠. 그죠? 제가 제시하건대 적절한 신용 투자 저는 권유합니다. 우리 팀원 중에 100% 전부 다 따라하는 팀원이 있거든요. 딱딱해 현재 신용 투자로 무리수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참고 잘 해보십시오. 자, 네이버 매수 의견 이후에 상승합니다. 와, 역대급 추천 종목. 아이고, 웃겨. 이렇게라도 봐야지. 자, 이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거든요, 네이버. 그죠? 사자마자 일단 올라갑니다. 자, 어저께 편입한 현대위아 양호하게 잘 가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매우 양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가장 강하게 가요. 세개 중에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제약 선택한다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현재는 강해요. 이게 가장 강하게 갈 가능성 높아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죠. 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저항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요, 저항을 다 돌파했어요. 거의. 거의 다 돌려냈습니다. 이제 빵하고 치고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1번 눌러 예야. 선택을 해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상승도 가장 강하게 합니다. 자, 언택트 쪽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것 확인했으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네이버 바로 따라잡아서 일단 성공. 자, 그러면 2차전지 뭐 따라잡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SDI와 LG화학인데 LG화학도 이제 돌아섭니다. 4%대 상승. 와우. 그러나 삼성 SDI는 저기 위로 가 있습니다. 저기 위로 가 있어요. SDI가 더 강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더 낫다. 녹색 어머니. 꽁이, 저 선수가 닥터K의 리딩을 100% 따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 물량이 본인 물량 만큼이거든요. 다 플러스 하나 빼고, 그죠? 이 현대모비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더존비존 한 1,000원 빼고 전부 풀었습니다. 그럼 좋아 죽는 거지. 더블업 한거 아닙니까? 더블업. 그죠? 신용도 그렇게 잘 이용하면 좋은 겁니다. 물려 있는 거 그냥 물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적절하게 타이밍 넣는 걸사 들어가는 거는 신용도 별 무리 없어요. 꼭대기 있는 거사 들어갑니까? No. 딱 타이밍 나오는 거 잡아 들어갑니다. 셀 제목표치는 13만 원, 14만 원 정도 봅니다. 전고점 일단 봅니다. 그럼 13만 원만 가도 10% 먹는 거예요. 10%. 와우, 하이닉스, 요, 꽝이! 하이닉스 이거 한60% 들고 있지? 와우! 그지? 닥터케이는 하이닉스의 손모가지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앞전에도 수익 났고요. 이번에도 수익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약세일 때는 이 종목군들이 닥터K가 제시하는 종목군들이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같이 시장하고 가기 때문에 조금 성적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조금 뒷받침되면요. 시장이 조금 뒷받침되면요. 시장 수익률 훨씬 능가하는 트레이딩이 자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최근에 수익이 좀잘 나지 못해서 우리 팀원들, 저를 믿고 같이 하시는 팀원들한테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죠? 아주 냉정한 데거든요. 아주 냉정한 데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실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 현대제철 대번에 돌았습니다. 대번에 이거 죽을 이유가 없어요. 포스코가 먼저 갔거든요. 같이 따라갑니다. 걱정 없고요. 네이버 제대로 잡았고요. 자, 현대위에 어제 사자마자 3% 이상 간다. 예야! 어머나, 하이닉스 1.7 가네. 셀트리온 제약 매수 퍼펙트. 성창 오토텍이 다섯 번째 수익 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고 팔고 가만 들고 있으면요. 가만 들고 있으면 먹었던 거다 토해내고 그 자리 인근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누적으로 20% 이상 먹었고요. 이번에 먹으면 그죠? 수소차 섹터는 반드시 관심 한번 가질 필요 있으니까요. 야, 해필 현대위아를 딱 꽂았는데 현대위아가 가장 강하게 갑니다. 여기 그죠? 현대 형제 중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주가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의 위치. 갈 만한 자리에서 그냥 쏴주는 겁니다. 갈 만한 자리에서. 자, 같이 한번 챙겨보죠. 현대모비스 약간 주춤했습니다. 오늘 이것도 살수 있어요. 오늘 살수 있습니다. 살수 있어요. 오늘 현대 글로비스 21 권역에서 걸쳐져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거든요. 현대위아 딱 받쳐놓은 상황 아닙니까? 대번 사니까, 어머나, 3.5% 갑니다. 자, 삼성전자도 여기서 55,000원 권역에서 살수 있다 했습니다. 샀으면 얼마가 올라가는 겁니까? 10% 올라가는 거예요. 10%.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야, 영식님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거, 본의 아니게 하이닉스 몰빵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와우, 몰빵된 게 강하게 가네. 하이마트로 가요. 하이마트도 가자. 모양 다 만들어져 있어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노 프라블럼이에요. 밑으로 박살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밑으로 박살난 거. 그런 걸 아예 건드리질 않습니다. 와, 현대위아 가는 거 봐. 성창 오토텍이 이런 거힘 한번 내면 날라댕기거든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유독 현재 바이오에서 강세입니다. 전 잡초 성향 안 건드립니다. 바이오 무서워요. 그죠? 바이오 그렇게, 그죠? 조명받던 종목들, 상장 폐지 내지는 상장 폐지 위기에 있는 종목들 많죠? 코롱 티슈진, 신라젠, 헬릭 스미스 한 번쯤은 다 그죠? 여러분들께 엄청난 사랑 받았던 종목입니다만 그것이 바이오 종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겁나요, 바이오 솔직히. 자, 최근에 녹화 방송을 30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결되는데 잘 모르시고 나가시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듣고 싶은데 끝났나 싶어서 나가시는 분은 9시 50분까지 계속 연장하니까 녹화만 끊어간다라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디스코 디스코는 온다더니 안 오네. 혼자 한 것보다 나을 텐데. 현대차, 굳이 뭐 전기차, 수소차 나눌 필요 없이, 둘다 보시면 되죠. 현대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굳이 현대차는 전기차 섹터다, 수소차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완성차 시장에 뭐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의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차도 닥터K가 충전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맞을 겁니다.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사라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샀으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현대차. 그렇게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중장기로 한 달에 한 번씩 끊어서 사고 싶으면 신세계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씩 끊어가지고 나만의 적립시펀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이거 여기 바닥이에요. 니는 왜 안 사는데? 이거 뭐 올라가려고 한참 걸리기 때문에 안 하지만 적금 대신에 그냥 천천히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한 50만 들고 있는 거 있으면 신세계 한 주 사고요. 삼성전자 한 세 주 사고요. 그 다음에 한 주 정도는 현대차 정도. 현대차가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이것도 아직까지 가려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적금 대신에 적금 50만원 대신에 그렇게 해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저거 몇 명 사지도 않았을 거거든. 자, 코스닥을 외국인 많이 던지거든요. 시장 좀 흔들립니다. 시장 조금 흔들려요. 코스닥을 기관 외국인 많이 던집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매수 해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10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닥 단기 저항권에 있는 종목들 건드리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선물은 3300개로 강하게 외국인이 추가 매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신다면 땡큐 베리 머치.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실 분은요, 카페 링크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고요. 아직도 검증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 아침 방송 계속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